최근 LA 한인타운에 개발된 고급 아파트 원베드룸 가격이 한 달에 2,5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면적은 고작 500스퀘어피트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한 회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후반 세프 씨. 세프 씨가 거주하고 있는 LA 한인타운 원베드룸 아파트 면적은 500여 스퀘어피트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달 렌트비는 무려 2,500달러.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하소연이 저절로 나옵니다. 전문 직종인 회계사여서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지만 주거비에만 60% 가까이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significantly more expensive than back home. But in general, I think in the area it's about the same price, at least in K-town, about 2,500 or so. 최근 한인타운에 진출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유행처럼 작은 유닛의 고급 아파트를 고급 사양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이제 받게 되면 제일 큰 포션이 렌트비로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예, 제일 크다고 보시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보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길가 있는 올림픽이나 윌셔나 그런 데는 이제 커머셜로 통하기 때문에 방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고 이러다 보니 자연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까지 덩달아 렌트비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컴의 오르는 수준하고 그 렌트비 오르는 상승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 인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추세가 낮은 가격대, 작은 사이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만 모두 14곳. 한인타운의 고급 아파트들이 전반적인 주거비 상승까지 부추기는 실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